게 들어있어요 안에. 설명서, 쓰레기 봉투, 설명서, 손소독, 반목적 클리너, 소독자품, 체온계, 약. 얘 뭐야? 요거랑, 요거랑 또 약 들어있어요. 여기에 열 재는 게 있어가지고 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35.9도. 저체온 아니야? 35.9도는? 아, 이게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래요. 언박싱. 3년 만에 공연하는 거라고. 그때 빅뱅이랑 했던 게 마지막 공연이었어. 충격받았죠. 자전거랑 요가 매트를 갖고 왔어요. 아직 오늘이 월요일이고 일요일날 끝나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홈트를 할까라고 잠시 생각 중. 그치, 갖고 왔고 지금은 유튜브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증상이 없어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 맥주. 비마트로 대충 먹을 거를 시켰어요. 세상 좋아졌어. 이런 어플을 계속 키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속 위치 표시가 떠 있어요. 뭔가 카메라 배터리 많이 잡아먹는 그런 느낌. 두 번째 뭐 작아진다 하는 건데 저는 증상이 없습니다. 커피 우유 마실 물. 많이 바빴지. 뿌셔 뿌셔 브레칭. 그리고 다음에 야식으로 먹을 자기야경리 3일차인데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어서 엄마가 떡국을 넣어줬습니다. 거의 죄수입니다. 죄수. 러브캐처 마지막 회를 예전에 안 봐서 오늘 봐야지. 마지막 날은 끝이라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모든 정체가 공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공기 시원할 것 같아요.
소파도 있네. 말도 안 되는 소파. 아. 맞네? 오, 우리 진수성찬이야? 설날인가 봐. 오, 나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 자가 격리 며칠 차지? 1, 월, 화, 수, 4일차. 또 체온을 재야 돼요. 36.7도. 그러면 아직 9시거든요. 더 자러 가야지. 자가격리 4일차 점심입니다. 쫄롱. 요거는 이영자님 PC방 라면 레시피를 따라 했어요. 맛있다. 짠, 운동복 입어. 심심하니까 오늘도 홈트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히브뜸 유튜브를 보면서 할 생각입니다. 진짜 이 코로나 환자 아니라니까. 너무 건강해. 숨도 잘 쉬어지고 냄새도 잘 맡고 식욕도 넘쳐나고. 그러면 좀 휴식을 하도록. 2시 25분 깜빡해가지고 지금 입력하고 있어요. 아니 이상해. 35.2가 말이 돼? 그때 놀이 다 불러서 밥 차려줘. 맞아, 많이 먹어. 어차피 나연이가 공부는 진짜 애가 관심 없고는 장사하는 거 막 학교에서 3년 뭐 반공 살고.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는 얘 아예 장사를 처음부터 좀 제대로 가르쳐줄까? 온라인 쇼핑몰을 오늘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응?
거기서 네가 판매하고 싶은 거 있지? 이런 사진들을 저는 5,000원에 한 장에 5,000원. 방에서 맥주 시원하게 보관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따봉 야식이에요. 노년동 불막차 비마트로 시켰고 맥주랑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10시 25분 대체로 꿀팁 자가격리나 혹시 자기가 자가격리 디텍트를 할 것 같으면 맥주를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맥주는 배달이 안 되니까. 맛있네. 괜찮네. 자가격리 5일차 밥은 쿠팡으로 다이어트 도시락 시킨 거. 오, 너무 뜨거워.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아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 저는 머리를 방금 감아서 지금 머리가 되게 이상하죠? 아침에 감으세요. 오늘은 저녁인데 매운 게 땡겨서 불닭볶음면이에요. 근데 저 맵찔이어서 안에 참기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종 언니 유튜브 보고 있어. 테리가 너무 귀엽거든. 그러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약간 카메라 도니까 쇼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집에서는 어떨지. 매워. 나왔고 오늘 엄마가 김치볶음밥 줬습니다. 오, 짤또요. 내 모델링의 한계야. 아, 그거 한 여기 이렇게 원래 아치여야 돼.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이쁜 거 같은데. 아 그래? 이대로? 이대로 같은데. 디자인은 오, 여기는 여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래? 이거 일단 대충 했어. 내가 이거 형태를 못 따겠어 가지고. 근데요 일단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르네요. 네. 이게 뭐지? 위에를 싹 다 말았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돔을 덮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 오늘은 순댓국을 엄마 아빠가 배달시켜서 나도 순댓국 먹기.
Let's go. 근데 저 핫팬스 잘 안 좋아해서 다이빙스 먹는데 핫팬스 안 먹는데. 발라하랑 약간 다이빙스 같은 맛이. 여기에서 산에서 따는 메시지.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메시 그거 맛이다. 수제 메시. 어 여기 맛있어. 아 진짜 후식으로 딱.